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자자 어린이 친구들 밥배 든든히 채웠습니까? 그럼 또 먹자. 보기만을 해도 너무 행복해요. 지금 저의 아드레날린이 지금 막 소름이 막 돋습니다. 디저트 배까지 차곡차곡 채워야 쑥쑥 크는 법. 케이크 먹을 준비 됐나요? 3초부터 먹을게. 이것은 떡인가 케이크인가 케이크의 빨라. 오. 와. 영화 안 봤죠? 예. 초콜릿을 떡 같은 질감으로 만들어가지고 와 여기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독특한 케이크를 만들었는지 떡도 아닌 게 이 빵 그 케이크도 아닌 게 뭘 고를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. 이번엔 달달함의 끝판왕. 올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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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레. 와 정신이 확 들게 기분 좋다. 깜짝 놀라게 달아요 이건. 와우 우울하시고 기분 좀 안 좋고 좀 직장 상사분들한테 좀 혼 좀 나시고 그랬던 분들 달콤한 이 케이크 한번 드셔보세요. 와우 익사이팅하다. 이 비주얼 낯설지 않다. 빵 사이를 흐르는 촉촉한 딸기잼. 우리 꿀꿀이가 나왔어요. 꿀꿀? 꿀꿀? 그 꿀꿀이바 아시죠, 여러분들? 와, 그걸 그대로 재현해내셨어. 딸기잼이 하이라이트네. 와, 달지 않게 만들어서 딸기 향이 싹 나면서 이 케이크들을 잘 융화시켜. 아, 여기 딸기잼이 너무 맛있는 딸기잼이네. 와. 사장님한테 상어바도 만들어 달라 그랬어. 어린이 친구들, 뭐 먹을까 고민하지 마요. 그냥 다 드세요. 5월은 어린이날, 우리들 세상이잖아요.